안녕하세요. 아, 떴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저한테 알림 왔어요. 오, 나한테도. 예, 근데 아직 안 켜졌다. 예, 누구얌? 이라고 하시네. 얌. 누구게요? 하이. 안녕하세요. 웬만. 어, 난 안 떴는데. 어. 너무. 어. 죄송합니다. 헤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 저는 사연. 네. 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조합이 맞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8시에 일정이 있는데요. 잠깐 시간이 떠가지고 댄서들이랑 놀려고 찾아왔어요. 맞아요. 네. 보고 싶었죠? 네. 아, 제가 더 보고 싶었어요. 댄서분들. 맞아요. 저희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브이앱을 켰잖아요. 네. 저는 오늘 파스텔이고요. 설륜도 파스텔이에요. 맞아요. 하늘색 파스텔. 저는 고양이. 저는 뭐가 없네요. 아쉽다. 아수. 다들 오늘 뭐 하셨어요? 저녁 드셨나요?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지금. 7시 반. 설륜 릴리 더블 데미지. 예스! 헐. 일정이 궁금하다고요? 비밀이에요. 방금 저녁 드셨대요. 맛있게 드셨나요? 다들 뭐 드셨어요? 맞아, 궁금. 뭐 드셨나요? 맞아요. 아, 여러분, 저 이거 떨어졌어요. 어머! 원래 여기 하트 있었잖아. 떨어졌어요. 헐.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콩! 떨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어떡해요? 슬프다. 제가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케이스를 바꿀지 아니면 파빗? 파빗이라고 하나? 그립톡? 그립톡을 바꿀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립톡을 빼고 그냥 없이 진행할지. 근데 저 이번에 케이스 바꾸면서 그립톡 처음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맞아요. 그립톡 완전 편하죠. 맞아요. 곱창 드셨대요. 오, 맛있겠다. 언니 곱창 먹어요? 응. 너 먹어? 네, 저 완전 좋아해요. 사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먹어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좀 두려워요. 생각이 조금 두려워요. 근데 엄청 맛있다고 사람들이 맨날 하니까. 맞아요. 네. 굿. 맛있겠다. 스니커즈. Put my sneakers on. 하나 둘 셋, ready set go. 다 찾아봤어요. 저 스춤도 찾아보고.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너무 예쁘세요. 근데 뮤직비디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드레스 너무 예뻐. 저도 그런 예쁜 드레스 입어보고 싶어요. 공주님처럼. 맛있게. 물이 돌아왔어요. 스페니쉬 going? 말인데? 네. 저 오늘 TMI를 얘기하자면요. 오늘 스페니쉬 수업을 했어요. 스페인어 수업을 했어요. 엄청 어려워요. 맞아요. 저 지금 딱 어렵다고 제일 어려워서 제일 포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선생님이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어요. 동사. 동사 어렵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이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을 안 드셨대요. 안 돼요. 밥 빨리 먹어요. 지금이라도 챙겨 먹자. 앤서의 건강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진짜 절대 안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챙겨 드세요. 맞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셔도 끼는 끼는? 한 끼. 끼! 한 끼! 한 끼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세 끼 다 드셔야 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의 TMI는요, 저는 오늘은 아니고 며칠 전인데 제가 코인 노래방을 또 갔다 왔어요. 또 갔어? 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제 아 무슨 노래 부르지 하면서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는데 옆방에서 오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살짝 찾아가고 싶었는데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들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난 저번에 다이 고양이 아 다이 음메. 송아지 모든지 다 있는 곳 다이 음메 있었는데 그 오오가 나와서 내가 영상 찍어서 단톡에 보냈잖아.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 진짜 감동이야. 맞아요. 뭔가 들릴 때마다 너무 기분이 맞아. 좋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무슨 소린가 했대요. 아 진짜요? 다이 고양이. 왜 갑자기 고양이. 다이 고양이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중에 치킨 먹는 나는 뭘까? 어 멋있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치킨 맛있죠? 치킨 very good. 맞아요. 맛있겠다.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맞아요. 핸드폰 케이스를 언제 바꾸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고민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뻤는데. 맞아요. 아니면 그립톡을 그냥 다시 살까 고민이 되는데. 근데 그립톡 다시 떼져요? 그러게. 근데 떼지면 뭔가 그 막 이상한 게 이렇게니까 남을 것 같아서 그 끈적거리는 거. 그러면 다시 사야죠 케이스. 전 그 상태에서 못 살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못 살아요. 언니 내 이름 봐봐 읽어줘. 자기야. 어. 자기야. 언니들 저도 아이돌이 꿈이에요.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엄청 힘든 길을 선택하셨지만 되게 행복한 길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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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설윤이 아직도 나연 선배님 배경 화면이니? 네. 저 이렇게 누구지? 누구 새로 받았잖아요. 맞아요. 셀카. 저도 그 셀카입니다. 좋아요. 아 그거 봤는데 없어졌어. 뭐예요? 봄날인데 뭐뭐를 먹어? 보양이었나? 보양식 먹었어요? 보양식이 뭔데? 살짝 삼계탕 이런 느낌? 닭곰탕 어때요? 닭곰탕도 먹으셨어? 그렇지 않을까요? 봄날이라 보통 막 치킨, 닭 요리 많이 먹거든요. 치킨 막 그래서 배달앱에서 봄날에 맨날 치킨 막 검색을 1등이고 그러는데 삼계탕. 저희 엄마가 삼계탕 그 식당을 하거든요. 헐 엄마 식당 가서 먹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봄날. 그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맞아 백숙. 맛있겠다. 맛있겠다. 봄날은 치킨이지. 그럼요. 치킨. 치킨 더 맛있겠다. 테 아모. 릴리, what part of Australia are you from? I'm from Victoria in a small town called Marysville. Great tourism. It's great over there. I miss Australia.양념 vs 후라이드. 난 알지. 네. 넌 뭐야? 저는 뭔가 소스가 되게 좀 질리는 소스들 있잖아요. 뭔가 물리는 듯한 그런 엄청 많은 소스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잠깐만 담백한 걸 좋아해요. 양념이 그것도 포함이야? 약간 그 가루? 치즈 가루 같은 거 그런 것도 포함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양념이니까? 그럼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시즈닝 이런 건 좋아하는데 뭔가 찐득한 소스 막 이런 거는 딱히 막 좋아하지 않고. 근데 저도 시즈닝 같은 거는 좋아하는데 아 근데 그 시즈닝에 따라서 다르지만 맞아 시즈닝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소스 막 빨간 소스는 잘 못 먹어. 맞아 몇 개 먹으면 밀리니까. 그리고 매운 것도 많아. 맞아요. 저는 매운 거는 저희 팀에서 제일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 우리 팀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엄청 혜원이가 잘 먹지. 맞아. 근데 요즘에 또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안 먹다 매운 걸 안 먹다 보면 또 못 먹게 돼가지고 잘. Spice tolerance 그거를 빌드업해야 돼. 맞아요. MBTI 설문지 바뀐 거 알아요? 아, 알아요. 저 해봤어요. 저 바뀌자마자 해봤어요. 뭐였어? 똑같았어? 저 지금 두 번 해봤거든요. 처음 했을 때는 MBTI가 바뀌었어요. 제가 뭘로 바뀌었냐면요 ISTP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 하니까 또 다시 ISFP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T랑 F랑 진짜 55, 45 이 정도로만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TF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난 기억나 설륜이 애들한테 다 맞아요. 바뀌었다고 하자마자 애들이 막 단톡에 링크 보내줘 링크 보내줘 맞아. 라고 하면 아 나 빨리 해 그리고 다 했잖아. 맞아 다 같이 했잖아요. 저만 안 했어요. 전 몰라요 지금 바뀐 건지 똑같은 건지. 다들 봤어. 언니들 뒤에 있는 저 나무 뭐야? 나무? 아, 그거 약간 나무처럼 생겼지만 약간 아무거나 걸 수 있어요. 맞아요. 옷도 걸 수 있고요, 모자도 걸 수 있고요. 와 진짜 기회 possibilities가 endless 합니다. 어머, 뻥치지 마, 설윤이 설윤아 MBTI CUT이잖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톡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말 많이 해? 뭘 누가 많이 하죠? 베이랑 혜원이? 내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가 제일 안 읽어. 맞아. 그건 김지욱 맞아. 안 읽어. 지우가 제일 안 읽고 그리고 베이랑 혜원이가 혜원이가 가끔씩 막 웃긴 거 보면 맞아. 아 베이랑 혜원이가 둘 다 그래. 맞아요. 웃긴 거 보면 막 공유를 해줘. 다 같이 링크 보내줘서 다 맞아. 같이 보고 맞아. 조합 이름 정하세요. 진짜요? 뭐가 좋을까요? 릴리 백합 눈 백합 눈 백합 스노우 백합 스노우 백합 화이트 백합 하얀 백합 하얀 백합 하지만 너무 우리의 이미지랑 안 맞아. 하얀 거는 혜원인데. 볼게요. 아니야. 눈꽃즈. 오. 괜찮다. 오 대박. 팬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와. 진짜 좋은데요? 눈꽃즈 좋아요. 다음에 이 조합으로 키면 눈꽃즈로 크길까요?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진짜 예쁜 걸 지어주셨네요. 진짜. 눈꽃이. 감사합니다. 짱이다. 눈꽃 치킨 시켜 먹어버려. 그러네. 그 치킨도 있네. 대박. 바나나.
폰케이스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맞아. 나는 설윤이의 폰케이스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 이것도 너무 예뻐.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예뻐.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쁘다. 감사합니다. I need that hair color, Lily. Thank you. I know it's so pretty. Yeah. Thank you to the hair sim 분들.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뻐 예뻐. 니주 선배님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 연습생 조금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마코 언니를 제일 오래 봤고요. 니마 선배님이랑 니희 선배님도 조금 오래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일 잘 알고 마코 언니 진짜 친했었어요. 지금도 친하고 보고 싶어요. 좁고 예쁜 집 대 넓고 더러운 집. 저는 좁고 예쁜 집이 좋습니다. 저도 좁고 예쁜 집이에요. 저는 뭔가 제 주위가 예쁘면 행복해지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영우 보시나요? 언니 봐요? 아 아니 난 보진 않았는데 혜원이가 완전 좋아하는 거 맞아, 봤어. 맞아요. 주위 친구들이 엄청 재밌게 봐서 맞아요. 나도 봐야지 했는데 어느 날 아직 안 찾아봤어. 혜원이가 숙소에서 그걸 본다고 막 TV를 키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 케이블 TV가 안 켜지는 거야. 계속 그 막 다른 TV? 그 케이블 말고 약간 subscription 그런 게 계속 틀어져가지고 와 그걸 찾느라 막 30분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본방을 볼 수 있었어. 아, 오, 다행. 오, 다행. 근데 그 정도로 혜원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헐 나도 볼까? 엄청 재밌나 봐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 다 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릴리, take a pic of your curly hair. 내 곱슬머리를 공개하래요. 어떻게 생각해서 릴리나? 아, 근데 곱슬머리도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그 팩맨 머리도? 그 중간에 누군가 파먹은 거요? 파먹은 것처럼 생긴 그 머리요? 그 머리도? 귀여워요. 언젠간 올리겠습니다. 근데 벌써 보셨잖아요, 곱슬머리. 그 포토북에 제 곱슬머리 나와요. 아, 맞아. 물론 그거는 제 자연 곱슬머리가 아니라 만든 거지만 그게 좀 더 예쁜 버전이지 않을까요? 곱슬도 귀여워요. 고마워. 근데 나는 설윤이의 머리가 너무 신기해. 저요? 완전 자연 스트레이트. 맞아요. 완전 생머리. 그니까. 근데 막 그게 눌리는 생머리가 아니라 볼륨감 있는 생머리라는 게 너무 신기해. 부러워. 오. 진짜 그리고 막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 머리. 감사합니다. No problem. 포토북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너무 기대돼요. 찍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예쁘게 다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가 약간 포토카드도 있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막 네. 너무 기대돼요. 인생 리컷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찍었을 때 진짜 너무 배경이 예쁘게 나와서 그리고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물로 쏟는 그거요. 아
뭘로 써는? 아, 폭력적이었다. 아, 이것도 너무 폭력적인데?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 호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세차 하는 거. 너는 너가 찍은 씬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저는 그 뭐지? 나왔나 이게? 어떤 거? 근데 꿈 그 미리보기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찍은 거. 어, 내 꿈 미리보기 나왔지? 네, 나왔어요. 아, 순간. 어, 안 나와? 아, 나왔어. 영상이 나왔어. 아, 순간 좀 떨렸어. 순간, 어, 좀 스포를 했나 내가? 라고 했어. 아니야, 나왔어. 세차하는 곳은 나왔어. 왜, 넌 유닛으로 뭔데? 찍은 건데. 응. 유닛으로 찍은 거 안 나오지 않았어요? 너 안 나온 거 같아. 우리 나랑 같이 나온 거? 네. 아무튼 그게 있는데 아, 재밌었어요. 그거 네 맞아요. 아 맞아 그것도 귀여웠어. 오, 그 원피스 입고 찍은 거 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요. 아 잠깐만. 아니다 나왔어. 아 내가 별 스타일 올렸어. 아 순간 한참 바뀌어. 스포일까봐 지금. 그니까. 두근두근. 그니까. 왜요? 일시적인 오류 같았어요. 내 거 봐도 돼. 좋아요. 어? 다시 됐다. 평생 떡볶이만 먹게. 평생 떡볶이 안 먹게. 근데 떡볶이가 맛있긴 하지만 떡볶이보다 더 맛있고 많잖아. 근데 평생 떡볶이를 못 먹어요. 근데 계속 떡볶이를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들을 먹는 게 더 낫지. 그럼 너는 마라탕도 포기해야 돼. 아 그러네. 그리고 치킨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떡볶이를 안 먹겠습니다. 저도요. 떡볶이 슬프지만 안녕. 안녕. 난 감자탕 먹을래. 감자탕 맛있지. 맞아요. 맛있겠다. 감자탕 좋아해 너도? 네. 나 감자탕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저도요. 그니까 감자탕은 혼자서 못 먹으니까. 맞아. 그게 약간 먹기가 애매해. 스시를 좋아하니? 와사비 오케이? 스시 와사비 매워요. 저는 와사비 잘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나는... 초밥 그냥 초밥은 먹어요? 안 들어간? 와사비. 나는 초밥 그 익은 건 먹을 수 있는데 안 익은 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와사비도 좋아합니다. 멋있다. 맛있다. 참 맛있지. 연습생 시절 가장 많이 먹었던 메뉴? 어, 난 이거 진짜 100배 알아. 우리 맨날 그 김밥 하는 곳 앞에 식당 가서 그래서 맨날 똑같이 먹었잖아. 저는 진짜 맨날 똑같이 먹었어요. 맞아. 아, 애들분들이 좀 충격받으실 수 있지만 그 치킨 볶음밥 이거 벌써 얘기했나 애들? 아닐걸요? 어쨌든 아, 좀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치킨 볶음밥인데요 제가 맨날 야채랑 소스를 빼달라고 했어요. 맞아. 근데 그걸 진짜 거의 이제 그럼 밥이랑 치킨밖에 없어. 네. 밥이랑 치킨 그 닭가슴살 치킨밖에 안 나오고요. 근데 그거 맛있어요. 베이도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스 있는 게 더 맛있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걸 진짜 자주 먹었고요. 그리고 또 라볶이 조금 안 맵게. 맞아. 라볶이 좀 안 맵게. 치즈 두 장 추가. 진짜 맨날. 그리고 맞아. 그걸 맨날 반복해서 맞아요. 그렇게 많이 처음 먹었어요. 설륜. 저는 쫄면에 오이 빼고. 진짜. 진짜. 쫄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맞아. 쫄면에 맨날 맞아. 오이 빼서 주세요. 맞아. 했었어. 그리고 베이도 알아. 베이 순두부. 맞아.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맞아요. 아 그리고 나는 귀신이랑 지우도 알아. 콩국수. 맞아. 콩국수. 맞아요. 저희는 약간 한번 맛있는 걸 알면 계속 반복적으로 진짜 맞아 질릴 때까지 먹어요. 진짜 근데 안 질려. 맞아. 왜냐면 그게 매일매일 먹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게 딱 땡겼었어요. 항상 그때. 맞아.
릴리 씨 얼마나 많은 모기를 잡으셨나요? 모기요? 저 근데 아, 요즘에 모기가 많아져서 맞아. 진짜 자주 잡긴 해요. 맞아. 어떻게 알아요? 아 맞다. 아 저 브이로그 나중에 더 좋은 것도 많이 찍어드릴게요. 저 그날 사실 더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카메라를 실수로 놓고 가가지고 많은 콘텐츠를 못 보여드렸어요. 아쉽. 맞아요. 다음에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브이로그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어, 저도 마음에 들어요. 어, 고마워. 3분밖에 안 되지만 고마워. 빨리 설륜도 찍어줘. 브이로그요? 응. 좋아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응? 왜? 벌써 8시예요. 어떡해. 저희 싫은데. 그니까. 가봐야 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30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엄청 짧게 느껴졌다. 너무 아쉽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 죄송해요. 다음에 또 켜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근데 조금이라도 멤버분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짬짬이 다음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눈꽃. 찌. 맞아, 눈꽃집. 바이.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내가 꺼? 좋아요. 오케이. 안녕. 안녕히 가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얍. 바이. 어. 네.